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넘버링 29번입니다. Quietus. 제가 진짜 펜즈토이즈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 사이클로노스 제품이랑 갈바트론 제품은 너무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중고로 매물이 좋은 게 나와서 이렇게 덥석 지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첫 펜즈토이즈 제품이기도 하고요. 제첫 펜즈토이즈 제품인데 워낙에 이 펜토 제품들이 이런 평 같은 게 되게 좋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샷으로는 이렇게 사이클로너스가 총을 들고 애니 그림체처럼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클로너스 외계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즈토이즈 2018 그리고 펜즈토이즈 주소 적혀 있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전투기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위에도 그냥 넘버링 적혀 있고 또 다른 반대쪽 옆면에는 이렇게 로봇 모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꼭 마스터피스 박스처럼 잘 해놨어요. 뭐 이런 색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영어 이렇게 적혀 있고요. 로봇 모드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뭐 칼을 들고 있는 모드나 뭐 이렇게 타겟 마스터 와, 이렇게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모드.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조금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IDW 시리즈 사이클로노스의 이런 사무라이 컨셉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투구나 뿔 다른 거 넣어줬고요. 마스크도 다른 거 넣어줬고, 이렇게 칼 집어넣어 줬습니다.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펜즈토이 주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중고로 산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박스 개봉샷 없이 바로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 꺼내주시면 은근히 묵직한 펜즈토이즈 FT29 사이클로노스 제품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 들어봤을 때 은근히 묵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소문으로만 듣던 펜즈토이즈가 엄청 묵직하다. 뭐이 정도의 묵직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묵직한 감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제품을 딱 꺼낼 때 만지면서 뭐가 시원하길래 보니까 이 가슴 앞부품이 합금입니다. 이 합금 말고도 이 발바닥도 차요. 이 발바닥도 합금이고요. 이런 무릎도 합금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합금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 안쪽도 합금인 것 같고, 일단 이 가슴 이만한 부위가 합금이라는 거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쩐지 여기에 조금 뭐 이슬 같은 게 맺혀 있길래, 아, 이게 기름인가 싶었는데, 그냥 그 합금 때문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일본풍의 얼굴도 잘 묘사가 됐고요. 근데 이제 광대가 조금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표독하고, 아, 좀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귀는 귀엽네요. 좀 토깽이 같고, 조금 얼굴과 비례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그 다음에 이런 흰색 부분들도 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흰색도 합금인 것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언뜻 만져봤을 때는, 제가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대박인 게, 등판에 등짐이 없어요. 되게 얄쌍합니다. 이렇게 얇은 놈이 그렇게 큰 전투기가 되는 것도 조금 신기하고요.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좀 설계를 잘해준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펜즈토이즈 제품을 처음 만져봤는데, 첫 감상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잘 나온 3, 4의 마스터피스?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뿔 같은 경우는 한쪽을 움직이면은 다른 쪽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양쪽 다 벌려주시는 게뭐 파손 위험도 좀 덜고 안에 이렇게 톱니식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슴팍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가슴팍에 이런 뭐좀 클리어 파츠나 배에 클리어 파츠 비슷한 거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끈한 다리 잘 들어가 있고, 여기 가운데 조인트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뭐, 제트 엔진처럼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뭐, 때 같은 거 묻어 있고요. 일단 이 제품 조형의 비율이 진짜 멋있어요. 늘씬하고 기럭지 길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등짐 하나도 없는 그런 조형을 취하고 있고요. 여기 날개가 되는 부분 이렇게 뒤에 수납 잘 되어 있고요. 무비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처럼 등짐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날개 구조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새끈하고 매끈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짜 합금. 아, 보이시죠?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준 제품인 것 같아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렇게 다리 뒤쪽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흉볼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쪽이 뭐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형이 변형이 되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제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사진이랑 영어랑 같이 적혀 있어서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웬만하면 변신하실 수 있게 설명서는 친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타겟 마스터 변형 뭐 있고요. 이렇게 IDW 얼굴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조금 친절해요.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IDW 들어가는 사무라이 컨셉의 사이클로너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네요. 일단 제가 IDW는 아직 보질 못해서 정확히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 캐릭터인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이클로너스는 이제 갈바트론한테 뚜죽에 맞는 그런 컨셉의 2인자로 알고 있고, 아무튼 IDW 이렇게 사무라이 컨셉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한쪽 뿔이 깨져 있는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염이 없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 그리고 이렇게 수염이 없고 입을 다물고 있는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염이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IDW 사이클로너스 사무라이 컨셉에 맞게 칼을 껴줄 수 있는 그런 칼집 같은 거 허벅지에 부착해줄 수 있는 파츠 두개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다 끼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칼집 파츠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총으로 변신할 수 있는 타겟 마스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클로너스 총, 저격총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 캐논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무라이 컨셉의 긴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요 정도 차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3사에서 나오는 이런 캐릭터 카드는 마스터피스를 따라한다고 무슨 종이 비슷하게 해줬는데, 이거는 무슨 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튼튼하고 더 고급지게 캐릭터 카드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펜즈토이즈의 팬분들은 이런 카드 모으는 맛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클로너스 얼굴을 변형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굴 파츠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빠져요. 그냥 이렇게 조인트 두개 달려 있는 거라 빼주시면 빠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돌려서 빼주시면 여기 가운데쯤에서 벌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두 개의 나사도 빼주시고, 아예 분리시켜 주신 다음에, 이 IDW 얼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여기도 안쪽에 나사 있습니다. 이 나사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결합해서 나사 다시 조립하는 구조인데, 이 나사가 보시면은 몇번 변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마모가 됐어요. 이 드라이버를 크기를 안 맞는 걸 쓰시면 좀 이렇게 빨리 쉽게 마모가 되는 그런 나사이기 때문에, 따로 뭐 투구를 바꾸는 그런 연출은 뭐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뿔도 이렇게 양쪽으로 빼셨을 때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이클로너스는 IDW가 아니라 이제 지원, 시즌3에서 이제 갈바트론과 같이 나오는 사이클로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뭐검준건 좋은데요. 아직은 제가 IDW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너스 얼굴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펜즈토이즈 제품, 뭐 명성답게 가동성은 진짜 좋습니다. 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많이 꺾이고요. 이렇게 옆으로는 안 돼요. 까딱까딱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개 간섭 없이 뒤 아예 360도 이렇게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 정도 올려주실 수 있고요. 뭐 앞으로 빼주시거나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날개 간섭만 조심해 주시고 돌려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서 한번 살짝 접어주실 수 있고, 여기 두 번째에서 이만큼 접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펴주실 수도 있고, 뒤로는 대신에 안 접히네요. 그 다음에 뭐 변신 기믹 때문에 여기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뭐 여기는 안 만져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팔 가동이 진짜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뒤쪽으로 완전히 꺾이고요. 앞쪽으로도 살짝 꺾이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가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지가동이에요. 이게 나중에 뭐 낙지가 오거나 뭐 이럴 확률이 높지만 전지가동선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포징을 취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관절 이쪽에서 한번 살짝 움직여지고 여기 끝에서도 살짝 접히고요. 뭐 뒤로도 조금 접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씩 다 안쪽으로 접어 주실 수 있고요. 지금은 거의 새 거라서 그런지 빡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한번더 접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접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주먹을 쥐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끝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모든 손가락이 다 그렇게 접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사각형식으로 접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주먹 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전지가동선을 넣어줄 줄 몰랐네요, 진짜. 아무래도 이 제품이 칼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전지가동선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부품 때문에 걸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조인트 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한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인트 뒤에 한번 빼주시고요. 좀 원활한 가동, 좀 기스를 싫어하신다 하시면 앞에 이 스커트 부분 조인트 빼실 수 있고, 이렇게 두 클립 정도 돌아갑니다. 요 정도로. 대신에 제가 여기서 진짜 아쉬운 점이 앞으로 숙여지질 않아요. 허리가 조금 앞으로 숙여져야 좀뭐 제가 좋아하는 땅치기 자세 같은 게 조금 멋있게 잘 나오는데 앞으로 숙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포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동만 넣어준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쳇이고, 그래서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가 이렇게 껴져 있을 때 다리를 올리실 때 이렇게 조금 간섭을 피하라고 올려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올리실 때 여기 부품 끝이 살짝씩 걸립니다. 그래서 올려주실 때 간섭이 좀 있어요. 여기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은 아예 걸려서 저 플라스틱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안 올릴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다리 가동 시키실 때뭐 빼시고 하셔도 되고 끼시고 여기 올려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빼신 상태로 뭐 다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고요. 아, 라쳇 소리가 고급집니다. 이렇게 뒤로도 요 정도 펴지고요. 그리고 고관절 부위 돌아가는 건 뒤로 요 정도. 앞으로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다리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돌아가는 부위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보다 조금 더 위로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유연하게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앞으로는 요 정도 굽혀지고요. 여기서 1단으로 한번 이 정도 굽혀지고, 여기서 2단으로 한번더 이렇게 굽혀집니다. 무릎 뒤로는 거의 다 굽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 가동성은 좋은데, 조금 가동성이 아쉽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요 정도 굽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칼든 자세 같은 걸 취할 때 다리를 좀 벌려주시는 기마 자세를 취하는 게 조금 멋있는데, 그런 거 하시기에 조금 자연스러우신 그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 뒤쪽으로는 요 정도 접히고요. 반대쪽으로는 안 움직이고, 뭐, 발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이게 부품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고, 열리면서 벌어지는 구조라서, 너무 많이는 가동 안 시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변신이 워낙에 신박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 가동성으로도 잘 나와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아쉽네요. 제가 펜즈토이즈 제품이라고 해서 솔직히 좀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평이 좋길래. 근데 진짜 기대만큼 잘 나와준 것 같긴 한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자꾸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마스터피스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지만 마스터피스 옵티머스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만지다가 이거를 만지면요. 확실히 이 합금에서 나오는 무게랑 이 합금의 감촉이 너무 달라요. 사이클론스 제품이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진 손맛은 있습니다. 딱 만졌을 때 그냥 플라스틱 떼기를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명성답게 아무래도 좀잘 나와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 구멍 암컷이 있기 때문에 이 암수 맞춰가지고 조인트 껴주시면 이렇게 총쥔 듯한 뭐 전지가동손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총쥔 손가락 표현을 해주실 수 있고요. 뭐 이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조인트 순놈이랑 여기 조인트 암놈 이렇게 껴서 뭐 고정시켜 주실 수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거 말고는 아까 요 부품 이 부품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검 보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 여기 조인트 구멍 살짝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허벅다리 옆에 보시면 조인트 구멍 있습니다. 이렇게 잘 껴주시고, 여기 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안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조인트 구멍 잘 찾으신 다음에 껴주시고, 안착시켜 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뭐, 검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기스 안 나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꾹 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들은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세워 가지고 뭐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검을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자세가 조금 자연스럽게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금색으로 도색 거의 없게 그냥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변신이 돼서 총으로 변신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얼굴 돌려 주시고 이렇게 닫아 줍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내려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올려서 반대쪽으로 접으시면서 여기 조인트 구멍, 여기 조인트에 이렇게 잘 잡아서 껴주시면 됩니다. 팔 이렇게 올려서 여기 조인트 구멍 잘 보시고 잘 접어주시고 맞게끔 해주신 다음에 팔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볼 조인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해주신 다음에 다리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여기도 돌려주시고 접어주시면서 여기 군형이랑 여기 순놈 조인트랑 접어서 껴주시는데 껴주시기 전에 여기 먼저 가운데 조인트 먼저 이렇게 좀 지그재그식으로 딱 하고 껴주실 거예요.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같이 접어주시면서 저기 군형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조인트 구멍, 아까 그손 조인트 그대로 이렇게 쥐어주시면, 이렇게 타겟 마스터 총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이렇게 포징을 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으로 변신해요. 이런 식의 기믹을 뭐,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다 넣어주고도 솔직히 이 가격이면은 정말 괜찮죠. 물론 프리미엄이 잘 붙는 펜즈토이즈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매가로 사시는 거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봉된 요 다른 총도 뭐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FT29번 사이클로노스의 변형 영상입니다. 일단 변형이 뭐 많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설명서 보시고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게끔 설명서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변형은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긁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복잡해요. 뭐 안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구조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에 먼저 이렇게 칼두 자루 다 빼주시고요. 뭐 부착되어 있는 부품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다 빼주시고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귀 한번 접어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인트가 이 가슴팍 안쪽으로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금, 이 판때기를 떼서 내려주실 거예요. 여기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금인지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요. 여기 뒤에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팔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 처음에는 껴져 있을 거예요. 살짝 이런 식으로 빼시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살짝 빼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오실 때 요 부품들 직각으로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내려와서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서 변형을 하시면 되는데 요 부품이 안쪽으로 가서 껴져 있기 때문에 빼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안착되게끔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살짝 안쪽으로 껴져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껴져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 안쪽에 있는 거 힌지 살짝 이용하시면서 이런 걸리는 부분들 조심하시고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제 슬라이드로 올리실 수 있는데 슬라이드로 올리시다 보면 여기 딱 걸리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요 부품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 있으면 걸려서 못 올라오는 이 부품을 이렇게 올려서 위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아예 부품 빼주시고요. 머리 이렇게 뒤로 돌리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가 있던 걸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려주신 다음에 덮으시고 여기 모양 맞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딸칵 소리 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조인트가 살짝 있는데 조립이 된 다음에 조인트를 끼면 살짝 파손 위험이 있어서 미리 먼저 넣고 여기를 닫을 거예요.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거 힌지 이용해서 펴주시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조인트 있으니까 그 조인트 방향 보시고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슬라이드 식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맞게 딸칵 껴주시고 그러면 외계 전투기 앞에 기수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등 부품이었던 거 살짝 뒤로 밀어주시면서 딸칵 하고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팔 부품 아까 전에 뒤로 완전히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가지고 와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힌지들 직각으로 해주시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딱 콕핏 있는 부분들이 여기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들어가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맞춰주실 때 여기 이 부분 여기 끝까지 슬라이드로 콕핏 부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 부품이 방향이 맞습니다. 살짝 팔 치워주시고 딸칵 여기도 방향 맞춰주시면서 안으로 눌러주시면서 딸칵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팔은 뒤로 아예 이렇게 돌리실 거예요. 이렇게 쫙 돌려주시고요. 여기 가슴 부분 아까 합금 파츠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보시고 먼저 닫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그 다음에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은 라쳇이 따다다닥 되는 그런 구조이지만 안쪽으로 딱 하고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좀 안 움직여지는 라쳇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꾹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꾹 눌러 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 한쪽은 라쳇인데 한쪽은 라쳇 소리가 안 나서 불량이구나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라쳇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딸칵 해주시면 잘 안 움직여지고 그냥 한 바퀴 붕 뜨는 그런 구조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날개의 끝에 부분 이렇게 슬라이드로 밀면서 닫아주시고요. 여기도 슬라이드 쭉 빼주시고 닫아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빼주시고 여기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쪽 요 부품 슬라이드로 바깥으로
이렇게 딸칵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조인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공간 나와요. 이중인지 방향 잘 보시고 조인트 너무 물이 안 가게끔 해서 딱 껴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슬라이드로 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살짝 빼주신 상태로 여기 군형에 맞게끔 조인트 구멍 살짝 해서 넣어주실게요. 그러니까 조인트를 너무 의지해서 그냥 막 지렛대식으로 넣어주시면 안 되고 슬라이드나 뭐 이런 방향 그런 구조 잘 생각해 주시면서 변형해 주셔야 파손 위험 없으실 겁니다. 여기도 슬라이드 이렇게 빼서 내려주시고 여기 이중인지 잘 보시면서 조인트 껴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딸칵 껴주시고 닫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조금 파손 위험이 덜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실게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 변형을 시키실 겁니다.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바로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다리 안쪽에 보시면 요 부품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고 여기 안쪽에 Z 빼주시고요. 엔진 빼주시고 여기 발가락 안쪽으로 이런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안으로 넣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하셔서 닫아주시면서 여기를 닫아주실 거예요. 방향 잘 보시고 안에 게꾹 눌려 있어야 이게 잘 닫히고요. 이렇게 잘 닫아서 껴주시면 됩니다. 다리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펴주시고 요런 식으로 안착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메탈 쪽이 조금 기스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짝 다리 벌려 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벌려 주시고 안에 있는 엔진 빼주시고 여기 발가락 뒤에 부품 빼주시고 안쪽으로 이런 걸리는 부분 조심해서 넣어 주실게요. 넣어 주시고 다리 안으로 한번 밀면서 방향 맞게끔 이런 식으로 눌러 주시면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안착되게끔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보시면 이렇게 이쪽 힌지 이용해서 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시면서 여기는 올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 바뀌게끔 변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 주시면서 여기 힌지는 빼서 가지고 올라와 주시고 여기는 딱 이렇게 닫아 주시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두개 하고 여기 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조인트 맞게끔 아예 다 껴주시면 됩니다. 위랑 아래랑 다 맞게끔 껴주시면 뭐 단차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실 거예요. 딱 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실 거고 변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기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데 이거를 쭉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랜딩 기어까지 빼주셨으면 이렇게 Z 엔진을 만들어 주실 건데 일단 팔을 완전히 주먹 이렇게 네모나게 쥐어 주신 다음에 엄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실게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부분 이제 팔뚝 요 앞부분을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조인트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조인트랑 요 조인트 이렇게 껴주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살짝 걸리는 부분 있어요. 이 걸리는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팔 보라색 부품이 올라오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꾹 껴주시고 아까 만들어놨던 팔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손등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Z 엔진 안쪽에 이 부품 이렇게 살짝 꺼내서 내려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려주시면 잘안 돼요. 그래서 살짝 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서도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조인트가 너무 껴있으니까 살짝 손톱 넣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푹 하고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여기 뒤에 엔진 살짝 내려주시면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부품 위로 올라오게끔 밀어주시면 되고요. 잘안 밀리니까 살짝 눌러주시면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먼저 여기 보라색 팔뚝 부분 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팔 살짝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부품 위로 얹힐 수 있게 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옆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팔은 거의 완전 주먹쥐고 네모나게 만드신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엔진 안쪽에 있는 부품 꺼내주신 다음에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눌러주시면서 슬라이드해서 부품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 내려주시면서 조인트 맞게끔 안쪽으로 딱 껴주시고 여기 조인트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꾹꾹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랜딩 기어 살짝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회색 부분 끝까지 잡아 빼주시면 펜즈 토이즈 사이클로너스의 외계 전투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그 얄쌍한 로봇에서 이 얄쌍한 전투기가 나왔어요. 진짜 그 몸통 안에서 여기 앞에 기수 부분이 다 나온 것도 신기했고요. 진짜 설계력 하나는 진짜 멋있습니다. 뭐 단차 있는 곳 하나도 없고요. 물론 이 부품들이 뭐 갈라져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변형 시퀀스 때문에 조금 변형시키기 힘든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구조를 이해 못했을 때는 진짜 다리 변형하기 힘들어가지고 물론 다리 먼저 변형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베면 안쪽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팔 가려주는 제트 엔진 이런 부위도 마음에 들고요. 이 윗부분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랜딩 기어까지 챙겨주고 이 뒤쪽에도 랜딩 기어. 그래서 바닥에다 두시면 이 뒷바퀴 앞바퀴 이용해서 굴러가실 수 있고요. 거의 전투기의 람보르기니처럼 되게 얄쌍한 전투기가 잘 나왔습니다. 진짜 잘 빠졌어요. 변형만큼은 진짜 마스터피스급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콕핏도 살짝 열어주시면 이렇게 콕핏도 안쪽으로 살짝 열리고요. 뭐 누군가 탈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쪽에 살짝 공간 나올 수 있게끔 콕핏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변형이 그렇게 처음에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일단 전투기 자체도 합금량 때문에 묵직하고요. 이 뒷부분에서 거의 무게가 다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후면 부위에 뭐 이렇게 발바닥이었던 이런 뭐 엔진 부위도 잘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양쪽도 그 랜딩 기어 빠짐없이 다 포함을 해줬고 뭐 얼굴 안 보이는 나사 구멍은 보이지만 뭐 이런 것도 좋고 되게 차곡차곡 잘 접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로봇이 이렇게 전투기가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변형은 정말 멋있습니다. 일단 제 첫 펜즈 토이즈 제품인데요. 물론 솔직히 기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사이클로너스 자체가 그렇게 다른 펜토 제품에 비해서 무겁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묵직함이나 이런 거에서 좀 기대 못 미쳤었고 일단 변형 시퀀스는 정말 장난 아니었고요. 제 첫 펜즈 토이즈 평가는 진짜 잘 만든 3사 마스터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펜즈 토이즈 제품들의 팬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나와줬고 정말 멋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던 사이클로너스를 이렇게 마스터피스급으로 만들어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3사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가 펜즈 토이즈 FT29 사이클로너스 제품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